3개 노창 꿈을 꿨어. 그날 자면서. 하고 일어났는데, 이거 몇 도 하네요? 하면서 일어난 거야. 오바, 아 진짜, 근데 진짜야. 자, 여러분들 일단 어서 오시고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니 근데 왜 갑자기 텐션이 이렇게 낮아지죠? 이거 반대가 되네.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 하나요 지금? 네. 철학도라고 하는데. 네, 그게 있어요. 지금 저기 옆에 이제 도라이버 표시된 친구들이 이제 저희 방 채팅 관리자. 도라이버 표시된. 약간 요거 방금 넘어가 이런 거. 요 친구? 지가 민순 친구? 아, 저거 스패너. 도라이버 아니고. 오케이 이과 보시. 자자자 나자 이런 거 미미미처로 갈까 차차처리로 갈까 트리플 크레이즈로 가야 돼. 데오웻 데오웻. 자 힙합씬을 처리해버리. 랩네임 의미가 뭐예요? 랩네임은 그냥 이규철이라서. 예. 이규철 처리 MC 데오웻 처리하다. 아, 재미없을 땐 안 웃어도 된다 그랬죠? 미쳐미쳐. 미쳐미쳐 어때요? 미쳐미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러니까 뭔가 좀 대등한 느낌이 나네요. 아아자 이거 리액션 한번 해주세요. 자 리액션 제가 방금 좀 말씀드릴게요. 자자자 자 요거를 자 이끄시고 자 이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. 자. 제가요? 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근데 도대체 어머님이 제 방송을 어떻게 한 거예요? 아니 뭐 요즘 뭐 미미미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? 친구한테 실제로 미미미누 안다 톡이 옵니까? 네 뭐 걔도 이제 뭐 현역이 아니었던 거죠. 당장에 뭐 하고 있어요? 관절염 왔어요? 아 지금 약간 긴장돼서. 노상방뇨예요? 아, 왜 이래? 아니 아, 왜 이러고 진돗개야? 긴장돼서. 아 여기 알겠습니다. 나왔어. 이거 춤 좀 출 테니까 여기 가만히 기다려. 아 네네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. 네네네. 천천히 하세요. 네네네, 알겠습니다. 천천히 하세요. 잘 봤죠? 네, 인상 깊게 봤습니다. 이규철. 한자가 어떻게 돼요? 진짜 상상도 못한 질문이에요. 그, 제 인터뷰는. 오케이. 톡톡 쏴요. 나이가 그러면 몇 살이에요? 저 25살입니다. 그러면 현역? 네. 1호 수능? 네네. 자, 과탄 선택 뭐야? 저 물원 화투요. 보통 생원 지원이 사실 선택이 굉장히 높은데, 물원 화투요? 와! 단지 보세요. 물원 화투요? 네. 서울대학교 학부는 그러면 어떻게? 학부는 물리교육과하고. 지금 변태다라고 하는데 저도 근데 물투 별로 추천은 안 해요. 표점이 잘 안 나와가지고 물투 과목이 문과의 경제처럼. 자 그러면 본인은 왜 물리교육과를 가고 싶었나요?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얼굴 아름다움 자연 현상의 아름다움을 상정한 학문이 뭐가 아름다워? F는 내매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? 인터뷰 나눌게요. 와 협박 통합이에요 지금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그냥 제가 노래 이런 거 할 때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? 아 잠깐 일단 F는 MA 잠깐 뛰어봐요. 잠깐 할 말이 있어. 알겠습니다. 대현씨 진짜 저는 이거 이걸 봤다고? 이거 저걸 저렇게 대문자로 하면 진짜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잠깐 복전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공대 쪽을 하나 복전하는 것보다 대학원 와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. 지금은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자 핸드폰 봤어요? 네? 핸드폰 봤어요? 저 갤럭시요. 랩을 왜 시작했을까? 왜? 왜 힙합씬에 왜 들어왔죠?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일단 언제 시작했냐는 대학교 2학년 때 시작했어요. 외톨이, 피에로의 눈물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고 MC 스나이퍼 이런 걸로 저는 입문했었어요. 허미더머니 바비 나왔던 거 있잖아요. 아 나랑 비슷하네. 아, 비던 모자. 이야 진짜 멋있다. 별로예요? 그런 사람 치고 랩 열 잘하는 한 번만 해보자. 추풀 또 화이팅 하자. 철이 형 화이팅! 추풀 화이팅! 잘했어요. 자, 본인을 위해 싸줬으니까. 아, 감사합니다. 서준이 형인데 저거? 그래! 누군지 알아요? 난 모르지, 너 아냐고! 서준이 형 저거 우리 추풀 지금 동창인데? 되게 그렇게 혼자서 노래를 한 1년? 1년 좀 넘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. 그 당시에 이제 수도전 제이가 들어온 거였죠. 그래서 지금 580만인 거, 철이님을 알려준. 580만? 네, 그 영상을. 일단 철이님 위주로 쭉 들을게요. 자 나옵니다. 자 차차 처리 갈게요. 자 디오웻 디오웻 MC 디오웻 다 힙합층 처리해버립니다. 레전드 방송 갑니다. 장난 아닌데요. 와 이거 손동작 제발. 나 진짜 철이님 팬이잖아. 오빠 철이 오빠 이거 한번 봐.
그게 또 뭔가 준비한 안무냐 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요즘 미숙한 게 오히려 매력이 되거든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약간 거기서... 그런 느낌이지 어. 않나 생각을 해요. 아 정말 야 이거 와리가리 뭐야 와리가리. 감스트시 그냥 뭐야 이거 잠깐만 지렸어. 이 친구가 어. 제가 본 사람 중에 랩 제일 잘해요. BY랑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오케이, 보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.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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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서울대 훅잼이 나옵니다. 자, 서울대 한용환. 자, 서울대 기리봉이 갑니다. 자, 처리 처리. 결국 우리가 또 나왔습니다. 자, 저글링 시군 형 또 나왔죠? 네네네. 그만해 자식아. 지금 왜 저러는 거야 자꾸. 아직까지도 모르겠는 것 두 가지가 마스크랑 가방이에요. 진짜 나도 아직까지도 모르겠어. 자, 여기서 했지만 저기 그래도 되게 뭔가 주목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푸들 강아지시군요 형이야 진짜. 갑니다. 아! 이것도 진짜 왜 이랬을까. 와 지렸다. 이 표정은 순정만 하거든요? 아니에요 진짜 다 우연이에요 진짜로. 저도 제가 왜 저런 표정 짓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. 타고났다라는 거죠 진짜. 아, 네, 이 비주얼적으로 매력적으로. 자 뭐 안철수야? 이거 뭐예요? 이거 보면 이세돌이죠? 저 뭔지 모르겠는 기계 옆에서 자꾸 뭔가 좀 불쌍한 척을 해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불쌍한 척 해봤어요. 자 잉 왜 또 하네요. 곡 구성상 이게 원래 다섯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. 다들 이렇게 벌스를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다들 막 약간 빡센 벌스인데 약간 원래 지금 잉 왜 또 하네요 있는 부분에 저도 벌스를 썼어요. 빡세게 랩하고 훅 나오고 빡세게 랩하고 훅 나오고 들으면서 뭔가 아 이게 피곤한 거야 귀가. 아 이거 어떻게 하자 하면서 잠에 들었어. 천재노창 꿈을 꿨어 그날 자면서. 하고 일어났는데 잉 왜 또 하네요 하면서 일어난 거야. 얀드해 오바. 아 진짜 근데 진짜야. 아 쳤는데 약간? 너무 많이 쳤는데 너무 짠데? 아니야. 나 받아 먹었다. 그러니까, 오케이. 아니야. 나 동해 받아 맞아. 나 아니야. 이걸로 한번 좀 노창처럼 해볼까 해서 댓글에 막 노창 따라했다 그러는데 네 따라했습니다. 가이드를 따서 보내줬는데 그때 아마 3-4시였으니까 답이 아무도 없고 보내놓고 너무 후회했어. 와 형들이 이거 보고 이제 저희한테는 그 당시 형들이 레전드였으니까 보내놓고서 와 이거 형들이 들으면은 아 이런 애랑 같이 노래를 만든다고 하면서 엄청 속으로 욕하시겠다 해가지고 길게 글을 써서 아 너무 죄송하다고 형이. 그때는 카톡 취소 기능이 없었어. 메시지 취소 기능이 없었어. 아 인정. 그래서 보내놓고서 지레 지 자, 아 진짜 사실 미안해 내가 한 번 더 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. 연인 감성. 맞아요. 글을 남기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형들이 막 와 막 이런 건 되게 신박하다고 되게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날 자다가 일어나서 한 걸로 그대로 가져간 거였어요. 아 잉또아가 이런 여러분들 비하가 있었는데 1일 5잉또아 잉또아가 진짜 깡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맞아. 댓글 잘 난 화가 난 거야 지금 난 화가 난 거야 지금 내가 항상 미안해 넌 진짜 바보야 왜 나 같은 걸 좋아해. 아 이거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어버려. 넌 진짜 바보야. 너 정도면 훨씬 더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어. 바보야. 왜 나 같은 걸 좋아해. 넌 진짜 바보야. 수도전으로 뜨고 난 다음에 냈던 첫 번째 앨범이에요. 참고로 이제 저는 사운드클라우드에 앨범이 16개 있어요. 그러니까 앨범을 되게 많이 내요. 요즘은 좀 많이 인정을 해주시거든요.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수도전 이후에 냈던 첫 사랑노래 앨범이었고 이 사랑노래 앨범을 낸 계기는 그 수도전 직전에 냈던 믹스테이프 있어요. 20곡짜리 믹스테이프 있는데 앨범 제목이 우울이에요. 되게 우울해요 그 곡이. 되게 우울했던 순간들을 잘 담아낸 거를 엄마 아빠가 내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. 그래서 아 엄마 아빠가 들어도 내 마음이 편할 앨범을 만들어야지 해서 그래서 지어낸 사랑 노래야. 엄마 아빠가 차에서 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앨범으로 사랑노래 앨범 8개짜리 낸 거였어요.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이? 되게 좋아하셨어요. 저는 연인이나 이런 쪽인 줄 알았거든요. 그 양에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은데 의외로 연애할 때는 사랑노래 못 만들어요.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뭐 연애하는 동안 이별 노래를 내 그러면 여자친구가 너 나랑 뭐 이별 생각해? 그렇지, 아니 뭐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 그 앨범 생각. 뭐야? 이교철 너 진짜 어제 얘기하고 다르다. 너 앞뒤가 다르구나. 빡치네. 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의외로 연애할 때는 사랑들을 잘 못 내요. 저 내가 지금 목마 이게 진짜 레전드였어. 저 맞아, 표정이 저 표정이 진짜. 우리 얘기를 들어보기 원한대요. 혼자 얘기하긴 싫어요. 같이 하게 할래요.